오늘 하루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이스크림의 양산에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보려 하지만 장맛비리 바로 찾아온 폭염이라 더 덥기만 합니다. 부채질하면서도 더 계속 더운데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연신 얼음물로 목을 축이고 머리를 감으며 땀을 닦아내기 바쁩니다. 그늘 하나 없는 뚜양볕에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일하는 이유로 거의 최고 더운 것 같습니다. 습기도 없고 햇빛 쨍쨍해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분수대에 들어가 한 마리 물개라도 된 듯 좀처럼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물놀이 왔는데 물놀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낮 수온지가 충북 전역에서 30도를 넘었고 청주와 충주는 32.6도, 증평은 3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무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사실상 마지막. 비가 그치면 좀처럼 30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